증시각투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우리. 네, 이럴 때 이제 또 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네. 저기 워렌 버핏 했는데 오늘 피터 린치. 피터 린치. 네, 금세기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가셨죠. 멋있게 은퇴하셨죠. 네, 지금, 네. 지금 맨날 아마 페블비치에서 골프를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팔고 내려가는 주식을 갖고 있곤 하지만 이는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주가가 25%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25% 떨어지면 팔아야 한다라는 치명적인 생각을 영원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주식에서 결코 이렇다 할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분의 그 전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5배, 50배 뭐 이렇게 뭐 10배 이런 주식을 한두 번 수익 낸 게 아니에요. 피터 린치. 네, 정말 정말 위대한 투자자고 그분의 책을 어렸을 때 읽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네.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그런 게 있나 이랬었는데 요즘 느끼는 것은 야, 이 사람 진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모르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한 1000개 이상 커버리지를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항상 삶이 기업 분석이었고 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마젤란 펀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마젤란 펀드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 자체만 보면 너무너무 잘했는데 마젤란 펀드를 투자해서 재미 못 보신 투자분들이 꽤 많아요. 미국에서. 당연하죠. 네. 마젤란 펀드가 상한가 칠 때 들어가는 분이 그렇죠. 많죠. 네,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서 들어가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안 들어가거나 팔거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대한 펀드 매니저의 펀드를 투자하는 투자함에도 있어서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렇게 들리네요. 오늘 아침에. 에, 이 위대한 곽도기의 시황관을 따라하면서도 손해본 사람 너무 많더라. 아니에요.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 이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왜 이러세요? 아니,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곽도기 펌프가 뭐 이제 고점을 상징한다. 그게 아니라 채팅창이 그렇다는 거야. 곽도기 욕할 때 그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누가. 아, 저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각도기가 아니고 갓도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때 팔아야 돼? 그 갓도기도 있고 갓도기 님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갓도기 님. 그게 갓도기 총사령관 이런 거 나오더라. 갓도기 님 막 이렇게 달리면 그때 팔아야 되는 좀 조심합시다.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저는 그 정점을 이제 그저 빛 요 얘기 나오면 이제 바로 그저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 모르세요? 그저 빛? 네, 잘 몰라요. 아, 제가 요즘 뭐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네. 뭐예요? 그저 빛이라고 그냥 아, 이분은 그냥 그냥 존재 자체로 빛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아유, 됐습니다. 디커플링을 바라면서 시작한 아침입니다. 예. 디커플링을. 근데 디커플링의 요소가 조금 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좀 세게 됐다면 그리고 위안화 강세가 조금 세게 됐다면 예. 미국 시장 빠져도 차별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과거 같았으면 빠졌어야 되는 장인데 좀 특이하죠 한국 시장 요즘에. 예, 개인들의 굉장히 특이해. 그 고객 예탁금이 늘어요. 예. 근데 고객 예탁금 과거에는 어떻게 늘었냐면 예. 주식을 팔아서 늘었어요. 주식을 팔으면 이틀 뒤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어요. 네, 돈을 따들고 와서 늘질 않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팔아서. 어떤 예, 팔으면 고객 예탁금이 느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 현금화 되니까 주식이 네. 현물이 현금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주식을 계속 사는데 예탁금이 들어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정말 신기한 상황이에요. 정말 신기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 뭐 양시장 합쳐서 2천 원 넘게 팔았으니까. 이런 정도면 휘청하거나 보안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자신감을 얻으면서 계속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그 국내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것은 분명히 달라진 상황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으니까 네. 여쭤봅시다. 네.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곽 부장은 네.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 고객들의 돈을 이제 네. 핸들링하는 분이니까 그 네.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처가 없어진 것 네? 같아요. 개인들이 네. 지금 투자처가 부동산 쪽은 아니다. 예, 투자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주 옛날에는 한 십몇 년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물론 고정적으로 부동산만 하는 자산 앤드 고정적으로 주식만 하는 자산 그리고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끝났거든요. 맞아요. 끝나면서 네. 주식시장에는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놀았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네.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그 밑바닥에 있었던 부동산장이 노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 반포 아파트 단지 하나면은 시가총액이 몇 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세 환산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재밌게 월세 환산 해봐야 월세로 1년에 천억도 안 나오는 그 단지 전체 해봐야 그런 게 막 몇 조 뭐 거의 한 돈 10조 막 이렇게 되는 PER이 몇 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리고 그거 아니고 강남 부자들 아니고 네. 마통설이 있던데 그럴 수도 마이너스 있지. 통장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온 돈이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들어온 자금 일부 돈이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의 본진에서 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여요. 네. 약간 포착이 됩니다. 네. 다들 그거를 의아해하고 있어. 너무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 없어진 일이에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진 일이 다시 생겨서 이거 뭐지 하고 다들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투자할 데가 없어져서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어둡게 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면 약간 차별화, 미국보다는 조금 차별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치 좀 올라갈 때 됐죠. 싸죠. 미국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나빴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한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상승하는 장은 아닐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어제도 보면 딱 정해진 몇 개 업종만 올랐어요. 몇 개 업종이었죠? 반도체. 네.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도 폴더블. 네. 그다음에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만 2차 전지. 네. 바이오도 약간 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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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바이오가 중국 소비주들 몇 개. 중국 소비주들 몇 개 있어요. 네. 이런 정도만 딱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안 움직이는데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의 거울 반사한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폭락을 했는데 시장이 또다시 하루 폭등 하루 폭락 하루 야, 폭등 하루 폭락 미국 시장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죠? 아, 진짜. 하루하루 시소를 타는 경우가 근데 네. 이거는 이런 변동성은 향후에 어떤 형태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일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상승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든 큰 폭의 하락이지 네, 네. 이렇게 난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단 네, 말이에요. 보통 극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네.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여행주 항공주, 자동차주 네. 이쪽에서 어제 거덜이 났어요. 미국 시장이요. 미국 시장이요. 아, 당연하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서 지금, 네. 네, 중국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컨퍼런스나 모든 회의, 국제 회의 이런 게 모두 지금 정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비행기들은 이제 뜨지도 않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주들은 10% 두 자릿수로 다 빠졌고요. 예, 그 뭐 크루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크루즈도 뭐 그렇게 계속 빠졌는데 추가로 계속 그렇게 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빠지긴 합니다. 지금 모든 건 다 빠지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많이 빠지고 기술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하나 딱 오른 건 일단 소비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 아,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소비주? 사재기? 네, 사재기. 아. 네, 사재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재기가 나타나면서 계속 강해요. 상대적으로. 어제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옛날만큼 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제는 플러스 난 거 찾기가 힘든 장이었으니까 플러스 났으면 굉장히 강한 건데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딜까 한번 미국 시장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지금 비접촉 사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비접촉. 네, 비접촉 사회예요. 그러니까 비접촉은 살아남는다. 지금은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업체들의 부품은 어떤 거냐. 비접촉을 만들어주는 부품이다. 반도체? 네.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가격이 안 빠져요. 네. 네. 그러면 예전같이 상이 이렇게 빠지면 일단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면이 좀 갈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건 때문에. 어제는 제가 시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시기의 미스매칭이다. 이게 이렇게 대응을 했지만 이건 당장 돈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사건은 지금 당장은 벌어졌으니 지금 당장은 제가 어제도 장군 멍군식으로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이거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수와 곰이 그냥 맞붙어서 그냥 멱살을 잡고 서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곰편에서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조금만 터지면 채권시장은 랠리를 할 거고요. 네. 반대로 이게 싹 가라앉으면 갑자기 시장상의 참여자들이 돈 너무 많잖아 하고 다시 또 훅 올랐다가 또 누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채권시장 거봐 나쁘잖아 하고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핑퐁 게임처럼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건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예. 하죠. 그 3%대 하락이니까 어마무시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제보다는 뭐 별로 크진 않았어. 어마무시한 느낌이 안 들어. 안 들어 이제. 매일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매일 이러니까 네. 또 그렇지 뭐. 매일 또 3% 오르겠네. 이런 네. 생각 들고. 이건 반쯤 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지수는. 그다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정말 그 반 정도 움직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유럽 시장 계속 안 좋고요. 금리가 계속 정말 야 다이빙 하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만세. 만만세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이제 97도 깨지면서 96.55까지 갔어요. 반면에 이제 유로가 강세였죠. 그러면 1.124 정말 어부지리로 올랐습니다. 네네. 어부지리로. 그다음에 엔도 106.11. 엔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이 일본 업체들은. 근데 그러면 달러 원이 강세였으면 좋은데 강세는 별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폭 어제보다는 약세. 1188원. 그다음 위안도 마찬가지로 6.94로 어제보다는 조금 약세. 그다음에 금리물을 보시면 지금 저 금리물을 보시면 뭐 7BP, 3BP, 8BP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네. 약간 변동된 수치를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떨어졌다 올라온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 비교해서는 10년물은 무려 13BP나 빠졌고요. 네. 2년물은 8.2, 그다음 30년물은 무려 15BP, 그다음 3개월물은 무려 11BP.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채권 시장 정말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크게 네. 움직이고 역사적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는데 결국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감할 때가 금융시장의 안정, 위험자산 시장이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네. 그때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과도한 흥분 상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은 채권 시장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이건 뭐 매일 상한가야. 매일 상한가. 그렇잖아요. 매일 상한가가 나는데 하여튼 변동성도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 방송했을 때 채권 가격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5BP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10BP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 아래도 여기도 격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빠지는 방향이지만 살짝 올라줄 때는 또 큰 폭으로 올라주고 금리가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물은 이제 소폭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를 하죠. 위험자산이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쏠리니까 167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WTI는 역시나 약세고 구리 가격 약세는 크진 않습니다. 0.39. 상하이는 어제 항셍과 더불어서 올랐고요. 보베스파가 4.6% 빠져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베스파 네. 관련해서요.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외신을 보니까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아주 급등을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세란 뜻이죠. 어제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세 차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뭐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브라질의 확진자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라는 뉴스도 그 네. 옆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브라질 채권 투자자분은 지금 힘듭니다. 환율이 최하로 지금 떨어진 네. 상황이고요.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예, 종목별로 따져보면 필라델피아 지수 3.1% 나스닥과 1.7% 떨어졌고 이제 항공주들 보시면 비행기 항공주들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보잉 8%, 아메리칸 항공 13%, 노르지안 크루즈 라인은 13%. 반면에 이 먹고 쓰는 필수제 캠벨스푼이 0.7%, 크로락스는 1.9%, 코르고는 예, 8.1%. 다 털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뭐죠? 사재기. 예, 사재기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사재기에는 우리나라는 남연인데 거기는 캠벨스푼이죠. 예. 네. 아. 네? 캔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소매상들은 반대로 난리가 나서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다들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예,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억 달러가 아니라 83억 달러를 의회가 승인한 네. 것입니다. 긴급자금.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죠? IMF에서도 500억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지금 구미권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 네.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시작 2월 말부터 시작한 거니까 과거 중국의 예를 보면 한 달 정도는 계속 타격을 입힐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떨어지기 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죠. 네. 아, 딱 그때 박석준 위원 딱 나왔을 때 아, 신금트 진짜 좋은 사람들 많다. 박석준 위원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패매를 보냈더라고. 네. 자기 포트폴리오 중국 무슨 화기 뭐 이런 거 사라는 거죠. 그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얼마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근데 나는 그 감사하다고 했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 나는 안 샀을까. 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 제가 왜 자꾸 중국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되냐면 일반 투자자는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침에 뚜껑을 딱 열고 둥둥둥둥둥둥 심장이 뛸 수도 있거든요.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환기를 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본질 가치예요. 어제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뭐 몇 가지 주식들 오르는 거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나 현재 시점에서 전망이 좋은 놈들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내 기업이 어떤가를 잘 챙겨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지훈님이 채권은 펀드를 할까 봐요 어려워서 그러시는데 채권은 뭐 거의 펀드 말고 하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니요 저 증권회사의 HTS로도 채권 살 수 있어요. 네,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채권이 근데 단위가 좀 세잖아요. 아니요 일반 채권인데 시장이 너무 작아서 개인들이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조금인 게 문제이고. 아 아니, 소액 채권도 살 수 있어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1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채권 네.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